언더클리어하고 로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더클리어는 클리어랑 기능이 똑같습니다. 클리어라고 그러면 후위 쪽에서 공을 높게 멀리 상대 코트 깊숙이 보내는 거고, 언더클리어라고 하면 네트 앞쪽에서 클리어 하듯이 밑에서 위로 공을 후위 쪽으로, 상대 코트 후위 쪽으로 높게 멀리 보내는 것을, 보내는 답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수비 위치에서 언더클리어를 하든, 공격 대응에서 언더클리어를 하든, 우리가 언더클리어를 했을 때는 지금처럼 대응 자체가 이 대응, 수비 대응으로 반드시 갖추어져야 됩니다. 수비 대응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언더클리어를 하고 나서 수비 대응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갖춰지지를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비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들어와서 언더클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리에 있거든요. 이렇게 언더클리어를 했는데 제자리에 제가 있었을 경우에 상대가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게 타법이 있다고 그러면, 남복일 경우에는 스매시가 될 수 있고, 여복일 경우에는 스매시보다는 후위 쪽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클리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더클리어를 하고 지금처럼 제자리에 있게 되면, 위치를 못 잡고 제자리에 있게 되면 다음 공은 어떤 형태로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언더클리어하고 제자리에 있는데 옆에 있는 파트너가 후위 쪽에 있는 공을 잡아준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언더클리어하고 제자리에 있어도 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옆에 있는 파트너가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그 몸놀림이 아니라 그러면 언더클리어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옆에 있는 파트너 쪽으로 공이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있는 쪽, 언더클리어를 하고 제자리에 있는 제가 있는 쪽으로 공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실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더클리어를 했다 그러면, 언더클리어를 했다 그러면 빨리 뒤로 나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비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더클리어를 했는데 뒤로 못 나가고 전위 쪽에 붙었다. 전위 쪽에 붙게 되면 옆에 있는 파트너가 제가 전위 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 공을 충분히 칠 수 있는 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언더클리어, 공을 띄웠는데 전위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공을 띄웠으니까 저쪽에서, 저쪽 그 팀에서 그 칠 수 있는 탑법이 드롭, 클리어, 스매시,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한다면 스매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스매시를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언더클리어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언더클리어를 하고 앞쪽으로 붙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점을 상대방한테 점수를 준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더클리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더클리어를 했어요. 언더클리어를 했는데 미처 정해져 있는 위치까지 못 나가고 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수비 위치를 가져야 되는데 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덜 나오는 상황에서는 남자 복식이라고 그러면 제자리에서 언더클리어하고 제자리에서 멈춘 것처럼 수비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상당히 전위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매시를 했을 때는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강한 스매시라고 그러면 거의 실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자 복식이라고 그러면 언더클리어하고 지금처럼 덜 나왔다 그러면 스매시보다는 클리어가 상당히 또 유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못 잡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실점, 계속 점수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수비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경기 다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언더클리어. 언더클리어라고 그 위치는 수비 위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숏서비스 라인하고 롱서비스 라인을 3등분해서 뒤쪽에서 3분의 1 지점을 대략적인 우리가 수비 위치로 잡는데, 이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난 다음에
수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서로 수비에 대한 로테이션을 여러분들이 파트너하고 나하고 조율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더크리어를 하고 제자리에 있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시범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하고 제자리이거든요. 저는 제자리에 있고 파트너도 제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가는 공을 누가 칠 수 있다는 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공을 치려고 나름대로 뭔가 조치를 취해서 우연찮게 맞았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전략상 이 공을 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파트너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가서 안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옆에 있는 파트너는 그 파트너의 위치를 갖고 거기에 맞춰서 위치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상황에서 수비를 그 수비 어려운 수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옆에 있는 파트너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돼요. 자, 수비 위치 잡고 언더하고 제자리 있거든요. 네. 지금 예, 지금 공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파트너가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제자리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던 옆 파트너가 이쪽으로 옮겨가서 여기 있는 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 중에 파트너가 올려놓고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옮겨서 혹시 그 공을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중립적인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공이 왔을 때 그 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비 위치 잡고 언더했는데 파트너가 안 나와요. 지금 저 이렇게 잡아주고 옆에 있는 파트너가 저는 파트너가 리시브를 앞에 놨으니까 들어와주면 되고 뒤에 있는 파트너는 지금 저 이렇게 그 센터라인 쪽으로 붙어서 대형 자체를 공격대형으로 만들어주면 그걸로 어려운 상황은 끝난 거예요. 만약에 그러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크리어를 하고 그냥 제자리에 있게 되면 여기 있는 공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파트너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서 그냥 파트너가 치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파트너의 움직임에 맞춰서 위치를 다시 잡고 이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황으로 가주셔야 경기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가 위치를 잘못 잡으면 자잘못을 떠나서 내 위치를 수정해주고 그 수정된 위치를 갖고 공을 잡게 되면 일단 어려운 상황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원점에서부터 위치를 잡고 다시 시작하시게 되면 경기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언더크리어하고 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대형, 수비 대형이라는 기본 대형을 갖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